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우리가 이름에 사용하는 한자에는 힘이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27년째 장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주를 보지 않고 한자만 보고도 그 사람의 성격, 성향, 그리고 이름을 보고 그 사람의 직업과 가족관계, 그리고 재물에 대한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름 세 글자만 가지고도 이 사람이 관직으로 가는 게 좋은 건가? 아니면 장사 사업가로 갈 사람인가? 이런 부분은 사주를 보지 않고도 선명하게 제가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름에는 그 사람의 수가 노출이 된다. 근데 중요한 것은 같은 이름이라도 한자는 다 쓰임이 다르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한자는 우리가 성명에 사용할 수 있는 글자가 8142 글자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이 장명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좀 흔히 쓰는 글자, 지난번에 강의를 했는데 또이 부분도 좀 추가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달라 해서 그런 한자를 다시 한번 좀 설명하고 나머지 오늘 한자도 한번 설명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이름에 남자든 여자든 어쨌든 마음심장이 있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제가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면 남자 같은 경우는 뜻지자다 그랬습니다. 뜻지자.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여자 이름에게는 은자다, 은혜 은자다, 지혜 혜자다 만약에. 그러니까 어떤 글자든지 이렇게 마음신변이 있는 글자들은 마음고생이 심하다 그랬습니다. 근데 대부분 마음고생이 심합니다. 마음신변이 있는 사람은 이런 글자도 이게 열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글자도 이게 마음신변에 해당이 됩니다. 한자에 이렇게 글자가 들어가 있는 게. 그러니까 이런 글자는 마음신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씨 중에서는 이건 삼갈신자가 있습니다. 삼갈신자. 이렇게 마음신변이 있는 사람들은 여하튼 그런 부분이 심하다. 특히 남자에게 있어서 이렇게 뜻지자를 쓰는 사람은 자존심은 강하다. 고향을 등져라. 그리고 어느 곳에 가더라도 이게 뜻지자를 쓰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구속받기를 좀 싫어합니다. 그러나 마음고생은 있다. 은자를 쓰는 사람들, 은자를 쓰고 혜자를 쓰는 사람들, 여튼 어떤 한자든지 이렇게 이런 마음신변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살아가면서 좀 얽히고 설키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많다. 그러니까 이런 글자를 쓰고 있는 사람들은 특히 35세에서 50세 사이에 이런 시기, 넉넉 잡아서 55세 사이 이 시기에 이 마음심을 쓰는 사람들은 부부나 이런 부분에서 사업이나 여러 가지에서 마음고생이 심하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를 들면 50대 후반이다, 60대다, 이런 경우, 이게 마음심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경우는 여러 산전과 수전을 겪은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왕이면 이 은자도 얼마든지 혜자도 다른 글자로 대체해서 쓰면은 분명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런 한자를 썼을 때, 이런 한자를 쓸때 바로 삶 자체, 나도 모르게 그러한 삶의 성향이 흘러가게 되고 삶을 또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남자의 이름에게 예를 들면 환자가 있습니다. 빛날 환자가 있습니다. 전두환 씨도 이제 이게 환인데, 빛날 환자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그냥 빛날 환자 쓰면은 그냥 이공계에 좋습니다. 이공계에. 이공계에. 전기, 화학, 기계, 열. 여하튼 이공계열 쪽의 기운 자체가 참으로 좋다. 그런데 이 환자를 쓴과 동시에 출세를 하고 싶으면은 고향을 등재라 이 경우겠죠. 고향을 등재는 게 좋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뭐냐, 자기 색깔이 강합니다. 고집도 세요. 모든 걸 자기가 해야 속이 좀 후련합니다. 그런데 이런 방향에서는 굉장히 보편적으로 그런 방향에서 근무를 하거나 그런 쪽에 관계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사람이 어느 시기에 좋느냐? 만약에 여름생이라면 여름생에 예를 들면 가지고 여름에 태어난 음력으로서 5월
4월, 5월, 6월생의 예를 들면 여름생이면서 아니면 9월생이면서 9월생이나 4월, 5월, 6월생이면서 이런 빛나는 활자를 쓰게 된다면 배우자운과 직업에서 많이 좀 힘듭니다. 그러나 나머지 달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런 환자를 쓰게 되면 이런 방향에서 좀 안정적으로 가게 되고 어떤 환경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힘이 강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쓰면 좋은 약이 될 수 있고 잘못 사용하게 된다면 독약이 될 수 있겠죠. 만약에 덕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덕이. 이 덕이 같은 경우도 잘 쓰면 좋습니다. 한 집안의 기둥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기둥 역할. 장남 역할을 하게 된다면 혹은 맏아들 역할을 하겠죠. 이 글자를 쓰면 자기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자립심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글자가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음력으로 4월과 5월과 6월과 9월달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이 글자를 쓴과 동시에 뭐냐? 배우자 운과 직업이나 여러 방향에서 많이 꼬이고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가 장명에 쓴 글자 조금 전에 얘기했으면 8142글자입니다. 그 이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장명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글자가 그만큼 많으니까 좋은 한자를 골라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일반인들이 흔히 말하는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불용한자. 근데 여러분들 절대 불용한자 그게 민감하지 마십시오. 자, 이 비칠령자가 있습니다. 비칠령자. 이 비칠령자가 불용한자다는 거예요. 웃기는 소리입니다. 택도 안 된 소리예요. 왜 불용한자입니까? 그냥 불용한자다는 거예요. 누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말이 맞지를 않습니다. 얘 글자 기가 막힌 글자입니다. 영화영자. 영화영자가 불용한자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 글자 굉장히 대한민국에서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소위 사법부회나 이런 분에서 많습니다. 안정되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사람이 불용한자 당세는 안 좋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다는 거예요. 예를 보면은 비칠령자 보면 앞에 나들변이 있어요. 이 앙자 같은 경우는 이 중앙을 이야기합니다. 중앙. 영자에는 햇빛이 있고 이건 앙을 이야기해요. 앙은 토를 이야기해요. 중앙을 이야기해요. 토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칠령에는 나들변이 있고 오행상 변화가 있고 토기운 자체가 이렇게 함께 구성되어 있는 한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정답이 나왔죠. 이 사람들에게 있으면 사주에 화기가 많거나 토가 많은 사람들 이때는 불용한자가 아니라 그냥 독약이고 만약에 오행상으로 수가 많다. 수가 많은 사람들 이건 최고의 보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겨울생에 11월생, 12월생, 1월생들 양력으로 이런 생들은 얘는 보약 역할을 하게 되고 음력으로 2월생, 음력으로 3월생, 음력으로 4월생들에게는 얘는 보약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5월, 6월 이게 한여름철 태어났으면 얘는 조금 열악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얘가 약한 것이지 불용한자에서 이 비칠령자가 왜 불용한자입니까? 이야기하면 아무 소리도 안 듣고 이상한 소리만 합니다. 이걸 갖고 불용한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건 장명가가 아닙니다. 장명의 작자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얘가 딱 영화를 영자예요. 영화를 용자 보면은 이게 불용한자에 들어갈 수 왜 불용한자입니까? 원래 이 영화역자는 가족을 이산시키는 글자가 있어요. 가족은 이산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얘가 화기가 있습니다. 나무목이 있어요. 그럼 화와 목이 굉장히 잘 구성되어 있는 글자입니다. 이렇게 이런 글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공계열 쪽, 화학 쪽 전기열 이런 부분이 괜찮아요. 그런데 어떤 때 이 사주가 약하느냐, 사주에서 화와 목이 많은 사람들이 이 글자가 들이댔을 때는 그럴 때는 독약이 된다는 것이죠. 이럴 때는 그 장명을 정말 잘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물에 있고 더운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강한 열기를 주면 그때는 독약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얘가 음력 11월생, 음력 12월생, 음력 1월생이라면 1월생이라면 이럴 때는 음력 10월, 11월 12월생이라면 특히 11월생과 12월생 축
딸에 태어난 사람들에게 이 글자를 주는 것은 보약입니다. 보약. 최고의 보약이 왜 춥고 냉하니까 이런 글자를 써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이름의 역할을 하게 돼. 이럴 때 그 사람은 이공계에서 괜찮게 나간다는 걸 이야기해 준 겁니다. 그러나 이런 한자를 뭣도 모르고 여름생, 그 다음에 사죄, 화기운 자체가 많이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줄 때, 이럴 때는, 그런 때는 독약이 돼. 불용 한자가 아니라 사주 구성상에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얘도 뭐냐면 어느 글자로, 어느 태생에 따라서 보약이 될 수 있고 독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명에서 우리가 일반에서 불용한자, 불용한자인데 절대 그건 다 헛소리들이다. 그 글자들도 실질적으로 각자에 맞는 사람에게는 최고의 보약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왜? 저 오랜 세월 그걸 갖고 연구를 해왔습니다. 장명을 많이 해오면서 연구해왔습니다. 그럼 불용한자가 아닌 글자를 쓰는 사람들 장수하고 잘 먹고 잘 살아 아니다는 거죠. 그런 것을 어떻게 반박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불용한자 불용한자 들이대는 사람들 결코 그것을 그것만 갖고 들이는 사람 그것은 완전히 삼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글자가 이렇게 불용한자로 나와있지만 이런 사람 이 한자가 겨울생에게는 참으로 좋은 역할을 한다. 이것을 아셔야 한다는 것이죠. 불용한자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글자를 가지고 화기가 많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좋지 않은 걸 겪게 되니까 그걸 가지고 누군가가 뭐하고 모아서 그걸 불용한자로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이렇게 한자를 쓴과 동시에는 그런 역할들, 그러니까 이 영자를 쓰는 사람들에게는 보편적으로 영화로울 영자다. 근데 이 영자를 쓰는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이공계일적, 특히 이렇게 영화 영자를 쓰는 사람들은 급여를, 원래는 급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 받는 것이 좋다. 이걸 이야기해주고, 얘도 영자 같은 경우 빛을 영자를 쓰는 사람들은 조금 창의성, 기술성, 예술성, 이런 분야는 괜찮습니다. 언어를 풀어보는 쪽도 좋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장명에서 우리가 쓰는 글자들이 조금 전에 전 참으로 많다 했습니다. 그런데 사주가 중요하다는 거죠. 사주를 구성해, 사주에서 어떤 한자를 잡아야 되느냐, 어떤 글자를 잡아주는 게 좋은 건가,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사주를 통해서 분석이 된 상태에서 이런 글자를 대리될 수 있는 좋은 것이고, 단지 이런 글자는 사주에 좀 상관없이, 상관없이 조금 이런 부분에서 많이 힘들어지고 있다, 힘들어하고 있다, 이걸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다 사주에 맞춰서 쓸 수 있는 글자다는 것이죠. 사주에 맞춰서. 그러나 이런 글자는 사주에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좀 열악한 한자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좀 불용의 활용이 된다. 어떤 태생의 틀이 된다 해도 사주에서 음양 오행이 없고, 그 다음에 이 마음신변이라는 것은 마음이 왜 그러냐면 이 마음신변 갇혀있는 걸 이야기합니다. 갇혀있어요. 그리고 이 마음신변을 쓴 이 글자가 있는 사람들은 급여를 받는 것이 원래 좋습니다. 이 글자가 있는 사람들 사업보다는 오히려 녹을 먹어라. 급여를 받는 것이 좋다. 이왕이면 이렇게 쓰고 있다면은 그런 생활 소속으로 가는 것이 좋다를 이야기했는데, 이 마음신변 자체가 분석을 해보면은 소속에 관련된 글자, 그러니까 어느 울타리 안에서 있는 것이 좋다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어느덧 이쪽 저쪽 가도 마음고생은 심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름을 쓸 때, 이름을 지을 때, 그 다음에 요즘 많이 개명을 합니다. 획수로 이름 짓는 거 결코 그거 별 볼 일 없다. 획수는 삼주 장명법이다. 사주에서 삼원오행이 진짜 중요하더라. 삼원오행에서 천진이 나오더라. 하늘의 복이 있느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늘에 기도할 때 하늘 복이 있느냐, 그리고 땅, 그러니까 인복이 있느냐, 내가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기운이 있냐, 이것은 삼원오행 속에 거기에서 장명에 거기서 구성이 되는 것이지, 획수, 저도 처음에는 획수를 갖고 장명을 했습니다. 20여 년 전에.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또 유명하고 잘 먹고 잘 사는 흉수들이 참으로 많아요. 획수가 안 좋은 사람들 지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대법관 출신들 획수들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런데도 안정되고 편안한 삶 사시는 사람 많이 있어요. 언론사에 계시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근거가 없으나
삼원오행을 보니까 그것은 근거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고관대장이 있어도 아 사람 기운, 천복 기운이 없으면 아 수명이 길지가 않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천복이 없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검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명에서 중요한 것은 수리획수가 아니라 삼원오행이다. 그렇다고 삼원 수리옥수를 수리획수를 완전히 무시하라는 것은 아니죠. 참고를 하되 그것만 갖고 장명하는 것은 장명법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한자 우리가 이왕이면 그 좋은 여러 가지 한자 중에서 내 사주에 맞는 내 사주에서 가장 필요한 한자를 찾아가고 그 많은 한자 중에서 찾아가지고 그걸 조합을 해서 그 한자를 내 이름으로 쓰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다. 이것만큼은 자신있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름 중요합니다. 이름대로 산다고 했습니다. 이름만큼은 함부로 짓지 마라. 누가 이름을 함부로 짓는가? 이름만큼은 정말 꼼꼼하게 따져서 장명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